맞습니다. 이길 힘이 있으면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제 힘이 없으면은 여기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얻냐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영적인 힘을 얻으라 하느냐 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가보면요. 세상 또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육신 또 여러분 현실 당장 여러분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또 여러분에게 뭐 병이 왔다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요 뭐 개나 무슨 뭐 염소 같은 자묵인데 이거는 뭐 어디 뭐 이건 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상해진다 뭐 아내가 이상했는데 애가 이상해 이렇게 할 때는 참 진짜 이거 만만치 않거든 이거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게요 요게 왔다 갈 때 이게 오래 전부터 온 문제거든.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뭐 사람 문제다 뭐 병이다 이렇게 할 때는 답답하거든 이게 사실상요. 왜냐하면 금방 뭐 기도한다고 바뀌지도 않겠단 말이죠. 요때 여러분이 어떻게 딱 힘을 얻냐면 이렇게 얻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 답을 내보여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고 해결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반만 이루었다 아니시고 싹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 이루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이러거든요. 이제. 말은 맞죠? 왜 다 이루었다면서 왜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걸 요거를 잡는 게 아니고 뭘 잡으라냐? 말씀을 잡으라.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뭘 하시는가? 그러면 이따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 기도 됩니까? 됩니까? 그거는 아직 덜 아파서 되는 겁니다. 진짜 아프면요 입에 욕밖에 안 놉니다. 이씨 셸이 막 진짜 아파 보세요. 욕밖에 안 놔요. 왜냐합니까? 사람이 끊을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몸이 동작 아픈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당 여러분 막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남편이 막 여러분 다 괴롭혀 봐보세요. 정말 이러면 아, 그래 막 그렇지 그래 괜찮다 그리스도 이래입니까? 당장 뭐 지금 막 이 새끼 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복음과 답을 내라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확인을 자꾸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이걸 주시는가? 요게 힘을 영적 힘을. 자, 그러면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딱 이제 얻으면은 답을 줘. 그러면 두 번째 와보세요. 이 힘이요, 쌓입니다. 쌓인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쌓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것도 쌓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것도 쌓입니다. 염려도 자꾸 발전돼 갑니다. 염려 계속 하죠. 나중에는요 굉장히 고차원화 됩니다. 아직도 이게 안 이루어진 것도 막 혼자서 막 염려 안 합니까? 상상하고 그 염려거든 그거요. 그러면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염려 보통 하는 사람 보면요 이게 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억수 생각이 많아요. 그럼 할 때 뭐 내 생각은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하노?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요래 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은 드디어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자꾸 이제 분열하죠. 분열.
자, 분열하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드디어 이제 집착이 됩니다. 이러면요, 심각한 병적 상태입니다. 이래가요, 중독이 됩니다.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마약 안 하면 안 돼요. 술 안 먹으면 안 돼요. 도박 안 하면. 이건 그 중독 상태라.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라. 이거 보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오랫동안 어떤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이것도 쌓입니다. 이게. 요런 걸 통해 가지고요. 여기가 쌓인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쌓여요. 쌓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쌓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극단이 행동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게 이제 무서워요. 참 이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 제가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저는 이게 요 앞에서도 헤매요. 제가 오산 온 지 벌써 20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도 오산 잘 모르고 어딘지 잘 모르고 가다가 헤매요. 내가 예를 들면 이 목사님 나한테 저 이규 집사님 그쪽 간다고 하면요. 난 날 주소 달라. 주소. 주소 없으면 겁나요. 왜 겁이 나냐면은 내가 간증 안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친 돌아가신 다음에 저 진주에다 집을 지어놓고요. 저를 보고 차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또 내리고 갔죠. 오타심 도착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리가지고 차가 내리자마자 바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집이 보인다는 겁니다. 집이 그때 얼마 없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리가지고 들어갔죠.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내려가지고 집인데 쭉 가다가 진주에 본 봉래산, 봉래산. 봉래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밤새 헤맨 겁니다. 그날 밤새. 야, 그리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겁이 나가지고 봉래산에서 밤새 겁이 나 있다가 새벽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떨면서. 새벽에 또 온기를 딱 생각해서 쭉 내려왔단 말이죠. 내려와가지고 뚝 가니까 사촌형이 떡 노는 거예요, 새벽에. 그 날 보고, 니 어디 갔다 오냐, 새벽에. 근데 집을 못 찾아가 통니까 너무 집 건너편이라는 거죠. 이 차가 딱 내리면 내리는데 차가 뺑 돌아가지고요. 돌아가, 여기서 내리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반대편 들어가니까 지금도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겁나요. 제 얼굴은 멀쩡하잖아요. 전혀 상처 없는 것 같죠, 그죠? 지금도요. 그래서 가다가 길만 턱 이상화 되면은 막 겁나요. 두렵고 막 혹시 이거 집 못 가는가 싶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합니다. 딴 거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겁이 나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는요, 약간만 경험하고 그게 상처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떡합니까? 이건 딱 쌓이는 겁니다. 이게 쌓입니다. 자, 쌓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쌓이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과 말씀을 쌓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말고요. 복음과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하는 이게 쌓죠. 요거 보세요.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묵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집중하기 최고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지금 잘 안 하지만은 초상의 교회 올 때요 교회에서 기도원 가면은 늘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주여 삼창하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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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집중이라. 그렇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도 계시죠. 전방에 5초 와 그 집중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뜨거운데 가 있든지 안 그러면 몸을 갖다가 호사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속 가면 이럴까요? 주야 주야 좀 당길까 이러면서요. 못 당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중하기 최고 좋은 게 호흡을 길게 들으셔가지고 길게 멈추는 겁니다. 그냥 그때 집중하기 최고 좋더라니까요. 요걸 집중하니까 요 두 개 집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고냐면 이게 쌓이는데요. 내 속에 쑥 쌓였던 거죠. 요게 이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는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쌓입니다. 이것도 쌓입니다. 치유가 됩니다. 제가 치유된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뭐, 난 모르겠고요. 내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일단 부러운 게 없어요. 일단 아마 대단하다. 나는 별로 안 부럽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누가 막 잘,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런 다음에 막 저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이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막 우리 전 선생님이 사역을 잘하고 이러면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요. 이게 막 경쟁이 되고 세미나라는 게 아니고 난 너무 좋아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응답받는 거 보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막 뭔가 막 경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위기가 느껴지고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것도 쌓입니다. 이것도 쌓입니다. 어느 걸 쌓으시려니까 이제.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늘 제가 1부 설교하죠. 2부 설교하죠. 3부 설교하죠. 점심 먹고 뭐 잠깐 모임도 하죠. 그 다음에 4부 예배 참여하죠. 끝나고 학교 강의를 2개 찍어야 돼요. 강의 2개. 1시간 반 찍죠. 두 강의 찍고 바로 우리 전사랑 같이 저 광양을 가야 돼요. 정동호 목사 부친이 소천했대요. 그건 또 300km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전사랑에 가죠. 사모님이 날 싫어 안 하도록 해라. 말을 잘해라. 절대 내가 가자 말아 했다 하지 마라. 스스로 간다고 이야기했다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유도력 있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요. 뭐 너무 이야기할 시간, 너무 이야기 들을 시간 있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또 내일 딱 이러면 또 바로 또 캠프로 가야 됩니다. 끝나면 또 바로 또 우리 교육자장으로 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케일 자체가요. 한 개, 두 개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너무 이야기하고 너무 이야기 듣고 막 아유 그래 장단 맞추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영적인 힘이 없고 힘이 안 쌓이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별말 다 들리는데 툭툭 튀어 문제가 튀어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 없고 이게 쌓이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냐 하면 이거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에 떠오는 겁니다. 살리는 힘이 떠와 버려요. 이게 살린다니까요. 이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싸운다, 뭐 이긴다, 그러니까 딱 그냥 문제어죠? 살립니다. 뭐가 살아나느냐? 이게 살아나 봅니다. 만남, 관계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너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 진짜입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너하고 그렇게 막, 아, 자꾸 받으니까 막, 뭐,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살죠? 가정. 이를 보고 제자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있는 뭐가 싫습니까? 업이 쉬워지죠, 업이. 이게 업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치면 큰일 납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뭐가 삽니까? 현장에 삽니다. 아이가 너무 거짓말 잘 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불러가지고 야야 니 그리 거짓말 자꾸 치면은 뿔이 두 개 달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니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갖다 놓고 밥도 안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엄마는 나보다 거짓말 더 잘 치네. 구라라 구라 다 애들도 다 압니다. 싹 다 압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치는 거 싹 다 안다니까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이 딱 영적인 힘을 이게 쌓입니다. 쌓이면 어떡합니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다 같이 자세히 보세요. 자, 읽으면서 뭘 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보고 너 이렇게 말한 게 몇 분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몇 분 옵니까? 예? 몇 분 옵니까? 예? 열 번. 또? 아홉 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놓으세요? 열 번 놓는다 할게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한테요? 아브라함에 대시되 뭐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몇 번 놉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 복을 내리고 너를 지어주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하면 몇 번 나와요? 그렇죠. 11번 나옵니다. 11번 마친 사람 누구죠? 예, 집사님 돈 가지고 점심 사서 드시면 됩니다. 커피는 제가 쏠게요. 홍마담께서 준비하십니다. 11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대 너이라다가 바꿨습니다. 하나님 볼 때 너지 아브라함 볼 때는 나거든요. 절대 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꼭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놓치지 마세요. 세 단어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참 대단하죠. 11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니, 너, 너 이거 봐보세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은혜 속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마어마하게 과거가 불행한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은혜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절대 은혜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나는 여러분은 절대 행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나. 나는 아브라함이죠. 절대 지자 속에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요 가지고 옆에 또 앞에 뒤에 분 딱 중심을 하면 축복 이렇게 말했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어떻게 축복하시냐? 당신은 절대 은혜, 절대 행복, 절대 제자입니다. 혹시 이리 보입니까? 이거 네 같은 게? 내 같은 게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보세요. 11번씩이나 그 세절 사이에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래.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봐보세요. 안 믿어집니까? 곧 믿어질 겁니다. 이 설교 딱 듣는 순간 믿어질 겁니다. 그래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행복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행복으로
제자를 부르셨다. 이게 없어요. 이게 절대 나라. 왜요? 원래 내보세요. 원래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세요. 복의 존재라. 왜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세요. 하나님. 복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27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축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입은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입은 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보세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우울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원래.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정복하는 이런 존재라니까. 원래 나. 막 여러분이 막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신가 고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이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이런 원래 내가 이리 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나도 몰라요. 어느 날 이게 싹 뺏겨버려. 나도 모르는 딱 내 속에 잡힌 겁니다. 어떻게 잡혀버렸습니까? 여기 잡힌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세요. 영적 문제 속에 딱 잡힌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들어봤습니까? 난 그것도 몰랐어요. 영적 문제가 뭐지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남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마흔대 이제 다 죽는 겁니다. 마흔대 이전에.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한하다. 육아 집안은 너 집안은 사실 뭔 되게 남자가. 남자가. 그게 뭐죠? 영적 문제 아닙니까? 왜 생겼습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어요. 이걸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뭐 부모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한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마귀 그런 게 어딨나 이랍니다. 이거 보세요. 이만큼 캄캄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 14절에요. 드디어 봐보세요. 영적 딱 문제 오니까 무슨 상태 오냐면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몰라요, 내가 왜 그런지. 여러분 사람이요 봐보세요. 저게 막 염려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분열하고 사람 죽이고 자살하고 막 뭐 이게 막 마약 중독에 막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집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다시는 안 할게 그러면서 손가락 자르고 또 하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이가요 집을 나가가지고 나 이제 타락해야지 원래 그리 안 해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 줄. 이래 봐보세요. 이번에 봐보세요. 뭐 N번방하고 막 이거 막 이래가지고 탁 잡히니까 봐보세요. 내가 뭐 씻다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죠. 아, 왜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이러다가 창세기 3장 16절에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드디어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남편들이 또 결혼해가 남편들이 이제 돈 벌고 부인은 집에 있어 보니까 맨날 집에 노는 것 같아 보이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가 나가서 한번 네가 집에서 한번 일해보라 해요. 여러분 집에서 그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 애들 그 또 해주고 청소 우기요 표시가 아무도 안 나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표시가 안 해. 해도 표시 안 해. 교회 와가지고 딱 그래도 표시 하나도 안 나요. 똑같아 보여요. 무슨 지지분해 보이고 그렇다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거 그거. 표시 안 나요. 납니까 그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딱 내서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되는 게 저는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요 예의가 없어서 저는 이게
나는 내 아래 사람들, 믿은 사람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번은 내가요, 사실은 뭐 준수 목사님이나 이 오수 목사님은 내 제자거든요.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전사님들 학교에 다 내 강의 듣고 내 제자거든요. 내가 한 번도 뭐 야 이거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기 있게 괜찮은 편이죠. 그렇죠, 그죠? 그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되는 게 없더라니까요. 야, 사람 이상하죠. 나도 몰랐어요. 왜요? 이게 다 잃어버렸다는 거를.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봐보세요. 나만 딱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나만 딱 모릅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 봐보세요. 나만 딱 몰라요. 종교. 여러분 나를 믿으라. 이것도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보세요. 뭐 클럽도 가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해. 그거 종교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그림해. 어떤 사람들은 막 등산해. 어떤 사람은 낚시해.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그 종교 아닙니까?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축구는요 완전히 신앙이요 신앙. 종교 어떤 종교냐? 딱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저 바로 신앙에 딱 냅니다. 그게 종교야 종교. 드디어 그 마라도나 세계에서 축구 잘 잘 마라도나 마라도나 교가 생기잖아 마라도나 교. 그 교가 생겼어요. 그 종교야 종교. 이거 보세요. 드디어 창세기 6장 4절 7절에요. 물질우상. 나만 딱 모릅니다.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돈이면 다 줄 알아요. 돈 그러면 뭐 마누라 그다음에 뭐 새끼 뭐 부모 다 주기쁩니다. 한번 봐보세요. 드디어 창세기 11장 3절 9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소리입니까? 한번 보세요. 성공문화. 나만 딱 모른다니까 이렇게. 누가 하는 말 그렇대요. 그 남자분들요 잘하셔야 됩니다. 좀 잘하세요. 왜냐하니까 그 나이 좀 들으면은 그냥 뭐 있는 줄 모른다네요. 그 나이가 들면은 데리고 나가면은 남자는 짐덩어리라네요. 데리고 나가면 집에 두면은 근심덩어리래요. 그러니까 또 집에 두지도 못해.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래요. 왼수. 자, 혼자 두면 뭡니까? 사고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혼자 두지도 못해. 데리고 다니지도 못해. 놔두지도 못해. 같이 가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은 따라합시다. 우리. 남자들은 따라하세요. 우리. 잘합시다. 잘합시다. 뭐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은 다 잘하시니까. 그치? 봤잖아요. 주일날. 자기 아내 차양도 앉으라고 애 다 보듬고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몰라.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신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실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삽니다. 자, 절대 행복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행복이다. 어디서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해보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은 성공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성공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성공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세요. 그러니까 저 그 이랜드 그 박승수 장로님 여러분 간증 들어봤잖아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아주 뭐 전도 잘하죠. 회사 딱 생길 때부터 우리 모든 회사는 무조건 11조 하나 앞에. 근데 이분이 지금도 그런다 그러죠. 딱 뭐 신불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딱 자기를 만나러 오잖아요. 자기를 만나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답니다. 기도합시다. 군단해요. 제일 먼저. 멋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서기에서요? 딱 오면은, 이 박성구 장로님은 딱 오면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딱 앉으면은 무조건 기도합시다. 군단에. 딱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지내. 참, 나 멋있다. 원래는 우리 장로님들보다는 조금 덜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인덕 장로님 강의 들어봤죠? 한국유리. 한국유리. 이분은요, 차 딱 타고 사무실 딱 앉으면요, 늘 두 개만 이야기해요. 예수유리. 뭐 말하면 예수유리. 예수하고 유리밖에 몰라. 자기는 딴 것도 모른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예수유리밖에 모른대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봤습니까? 인천공항. 인천공항에요. 딱 재료가 두 개입니다. 빔하고 유리하고. 그점 구분이 다 됐습니다. 한국유리. 우리나라 차딱 넣어줘. 뭐 그러면 현대, 뭐 기아 뭐 넣지 않습니까? 삼성. 그러면 유리에 딱 보면 밑에 있습니다. 한글라스. 한국유리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뭐 있어야 됩니다. 뭐 있어야 돼요. 불신자하고 경쟁해 봐보세요.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절대적인 축복. 절대 나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나는 절대 행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무슨 구원 말입니까? 아담 후손 말고요. 여자의 후손. 구원. 여러분 여기에 딱 감동 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봐보세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재앙 무너진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삼아서 영원히 해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괜찮습니다.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 두 번째 보세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예요.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요. 내주하신다. 보세요. 안 떠나가세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왜 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여기 보세요. 행복이에요. 그 정도 오늘 보면 봐보세요. 저는 참 좋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누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만큼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아무것도 상관이,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람을 살리는 복으로 부르신 겁니다. 잠깐. 그러니까 나 뭐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희지 웃고 다닙니다. 희지 웃고. 뭐가 좋냐 몰라. 그냥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어마어마 보세요.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문제를 당하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 살리라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이 안 당하는 문제를 당하겠습니까? 그 가정 살리라고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외롭게 만들었습니까? 외로운 사람 살리라고요. 이거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병든 사람 살리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명이라요. 12장 3절에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지금부터 저주하지 마세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제가 집사님을 축복해서요. 그러면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근데 혹시 이분이 못 받죠? 그럼 그 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축복하면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거 봐보세요. 옛날에 그 무슨 그 조금 뭐 못된 그 여자들이 어떡합니까? 왕궁에서 뭘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적어 놓고 쫙쫙쫙 바늘 가지고 이제 바늘 가지고 죽어라 바늘 가지고 오늘 죽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죽들 아닙니까? 그리고 찔러 가지고 뭐 파묻어 부려 그럼 또 무시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뭘 있어 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았는 거? 마귀는 또 통해요.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무조건 축복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을 받고 못 받는 복은 내가 나옵니다. 그 전에 세게 축복하면 하나님 그 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 말은 내가 그 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 무조건 기도 하나님 이 사람 전도 제일 잘 해주십시오. 기도 제일 많이 해주십시오. 합니다.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는 길에 흑암을 다 물어드립니다. 어둠과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개요. 딱 요까 딱 가지고 구원과 신분과 사명 가진 여러분은 절대 행복해요. 오늘 자 이름 이름입니까? 절대 제자. 왜 제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제가 흔당을 놓고요 창시부터 한번 찾아보려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개인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몇 주도 놀 겁니다. 여러분 개인 아브라함은 여러분 통해서 300지기 온다. 여러분 우리 300지기야 막 이제 곧 제가 보니 여분 해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70개 나왔으니까 참 감사하죠. 2년 전에 융호 선생님 모시고 그때 우리가 임직할 때 100지기를 했거든요. 그때 100지기 온다. 얼마 그게 뭘 보이는지요. 지금 보세요. 300지기. 흑암이 확 다물어지는 거예요. 개인. 그러면서 여러분 사는 지역입니다. 이삭. 왜 뭡니까? 우리 지역의 헌당. 우리가 바르게 뭡니까? 바르게 핵심하고 이거는 경기남부 지역 재앙 막는 거죠. 아브라함 통해서 됩니까? 갈대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거 보세요. 개인. 그러면서 갑니까? 헌당. 핵심하고 렘디랄 수 있는. 경기남부적 재앙 막는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통해서 이건 이삭이죠. 민족입니다. 야곱이죠. 열두 지파. 요거를 신천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열두 지파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못돼서 그 사람들요. 뭡니까? 마른 후대. 올바른 후대 봐보세요. 열두 지파.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여러분 제가 끼 맞추는 겁니까? 딱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 축복 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너 때문에 가나안 땅 살 것이다. 너 때문에 지역 살 것이다. 보세요. 이삭이 농사에 넣어 들어갑니까? 100배 축복. 저는 이분의 흔당 놓고 기도하는 분들 있죠. 100배가 뭡니까? 제가요 모든 성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제가요 딱 술부 놓고 하루 두 번씩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삭이 땅 봤는데 그러니까 샘 그런 애 축복을 그래도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도 되는가 안 되는가. 세 번째 보세요. 야곱 이거 봐보세요.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복음 대통령 야곱 열두 지파. 야곱 허리에서 누가 놉니까? 메시아가 나오십니다. 보세요. 되었죠? 되었잖아요. 네 번째. 전 세계. 요셉입니다. 2, 3, 7의 빈 곳 살리는. 뭐 가지고요? 여러분의 산업 가지고. 끝났잖아요. 보세요. 요거 하는 여러분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마디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절대 은혜, 절대 행복, 절대 제자입니다. 기쁘시죠? 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